박근형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어떤 공약 줍니까? 네, 뭐 앞선에 반도체 관련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우려하지 마십시오. 그 종목은 LG 세미콘입니다. 지난 1분기 매출액은 일부 감소를 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106억 원 정도로 시장 추정치를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분기는 비수기였고요. 또한 2분기로 이어지면서 다소 지금 그 오스틴 공장이라든지 해외 쪽에 가동률에 대한 이슈가 2분기에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오스틴 팹 가동 중단 여파 때문에 일부 12인치 DDI 제품이라든지 PMIC 제조 관련된 가동률이 예상보다 저조했다는 것은 시장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신규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인 CIS라든지 AP 가동이 본격 시작된 것에 주목을 합니다. 테스트 매출이 전년비 39%나 급등하면서 부진한 PMIC 실적을 보완할 것으로 봅니다. 말씀드렸던 그 PMIC 부분 가동률은 다소 2분기까지는 조금은 낮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분기부터는 재고 조정 마무리와 오스틴 가동 중단 여파가 축소되면서 점차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5월 달부터 바닥을 확인하고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DDI 수요가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후공정단에서 DDI라든지 PMIC, CIS 이런 분야가 나눠질 수 있는데 특히 DDI 수요가 최근에 가장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리콘웍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면 DDI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LG 세미콘이 맡고 있으면서 후공정단에서 아마 차별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2분기부터는 CIS와 AP 테스트 매출이 온기로 반영되고 새롭게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영업이익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분기 매출액은 그 전년 대비 22% 증가한 1,29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9%나 급증한 13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DDI 업체들이 굉장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DDI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단의 이런 부분들도 평균 판매 단가가 하반기에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올해 신규 어플리케이션인 CIS와 AP 관련된 테스트 매출이 200억 정도로 매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률 상승을 이끌 것으로 봅니다. 목표 주가는 18,00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종 정말 실적 좋고 내용 좋은 거 다 아는데 주가와 또 수급이 안 좋아서 걱정되는데 괜찮습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히 실적에 대한 밸류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파운드리 쪽에 있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TSMC 관련된 밸류션을 받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GAA,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 관련된 기술이 본격적으로 진출이 되느냐 부분인데 최근의 뉴스를 본다면 GAA 기술 관련된 테스트가 완료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글로벌리 최초로 GAA 기술이 탑재된 파운드리 관련된 칩이 나온다면 TSMC의 밸류션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폴더블폰 관련된 생태계가 확연하게 자리를 잡느냐입니다. 애플이 2023년도 폴더블을 나타내기 때문에 22년도까지 아마 삼성전자가 확연한 폴더블 관련된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글로벌리 구축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제 CIS 부분인데요. 반도체 전체가 2조 원이 안 되는 영업이익입니다. 그런데 CIS가 지금 2조 원을 영업이익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소니가 글로벌 독점하고 있는 CIS 부분에서 MS를 쫓아오면서 4조 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에 삼성전자의 밸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 요인을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